네, 안녕하세요. 벌써 또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요, 두 번을 안 모십니다. 금요일에는요. 왜냐하면, 줄을 섞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또 금요일이 왔고요. 또 금요일 생방송을 또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생방송의 주인, 임식당 주인 임세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왼쪽에는 방금 고발인 조사를 받고 온 예, 안진걸 소장님이십니다. 와! 고발인 조사면 저희들이 이제 고소인가 고발한 거로 이해하실 텐데 피고발인 조사 죄송합니다. 극우단체한테 고소를 5건을 당해가지고요. 아마 이제 임세훈 소장님도 당하시고 서울에서 백운종 대표님도 당하시고 지금까지 마포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저도 오늘 강서경찰서에서 전화를 왔나요? 받았는데 그 정계환 우리 스픽스 대표와 함께 얻어걸린 그 제3자 고발권이 하나 있습니다. 장재훈 씨가 장재원 고발한 거. 의원실에서 고발한 제3자 고발권이 있습니다. 네, 여기 다 내용 증명은 장재원 의원 본인 이름으로 날라왔는데 네. 전화해 보니까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라고 또 저기 경감님이 정정해 주시길래 그럼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했더니 제3자 고발이래요. 누굽니까 했더니 장재원 의원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장재원 지가 고소한 문제 될까봐 아 그럴 수 보좌관 시켜서 청부 고발한 거잖아요 사실상. 네. 아유 참. 네 저희가 소개가 늦었습니다. 아 예, 박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때 빡친당 대표였던 박용식입니다. 네, 이 머리띠는 지금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또 친히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모여 네. 앉아 네,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네.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돈 정권에 만약에 맞서는 분들한테 12,000원짜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내수 활성화도 할 겸. 가격을 꼭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임세인 식당은 안 갖고 다니세요? 저 갖고 다녔다가요. 고장 나가지고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반짝반짝. 이게 가방에 넣으니까 이게 반 정도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네, 예. 돈도 붙여야 되는데 아직 못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무려 4개 TV가 생방을 하고 있는데 임세은 식당 TV가 4만 명을 돌파했군요. 와 대단하다. 근데 아, 속도면에서 보면은 안진걸 TV의 구독자 증가 속도보다 우리 지금 임세은 식당 TV의 구독자 속도가 증가 속도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아닙니다. 스픽스보다도 빠른 거 아닌가요? 스픽스보다 빠르죠. 아니 예. 진짜요?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예. 2월, 아니요, 진짜. 2월 말에 했는데요. 2월 말에 했으면 지금 언제야? 3, 4, 5, 6, 7, 6, 7 8, 9. 아니다, 스픽스가 좀더 빠르긴 하다. 그러게, 아, 비교가 안 인원 대비로 하면 스픽스보다 더 빠르죠. 그렇죠. 예. 스픽스 수십 명이 1년 반 만에 아유, 얼마 걸렸죠? 50만 돌파하는데. 임세한 식당 TV는 게릴라고. 네, 그 저기 스픽스 TV, 스픽스 TV는 저기 정규전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튼 정규 인력이 많이 투입된 공장이죠, 뭐. 공장이니까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지, 뭐. 아유. 아무튼 오늘 우리 제목이 뭐. 헌정 방송. 아니 근데 우리가 올때 이랬어. 아니 여기 대표가 아닌데. 네. 아니 여기 지금 전계환 대표가 와야 돼 사실은. 아, 그, 전계환 아, 대표님이랑 데타, 백운 갱크님이 예, 예. 매우 좋아하세요. 예, 아유, 제가 본인들 오늘 못 오지만 박영신 앵커님이 출연한다고 하니까 예. 스픽스 역사상 최초. 예. 어떻게 보면 유튜브 역사상도 예. 다른 유튜브를 예. 다른 유튜버가 헌정 방송, 응원 방송은 처음이다. 예, 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아침에. 지난주 정치분석 때 이야기 드렸더니 아 상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지금 방송 중계하고 있는 인사이트 TV하고 안진걸 TV하고 임세현 식당 TV는 상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나서서 스픽스를 홍보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좀 더 없어요? 아니 정기환 뭐, 대표가 저는 각성해야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스픽스 덕을 많이 봤죠. 뭐 서울의 소리나 스픽스나 뭐 안진걸 TV까지 이거 제가 뭐 100명도 안 될 때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막 끌어모으고 예. 끌어모으고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4만 명이 됐습니다. 예.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임세은 식당 4만 명, 스픽스 50만 정말 의미 있는 건데 일일 영식 TV는 구독자 589명. 아 저희는 생방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여기 좀 미약합니다. 근데 종합예술인 생방만 하세요. 저 종합예술인. 종합예술인 방송인이 아니고. 종합예술인으로 이제 거듭나고 싶어가지고 방송인으로는 너무 이제 그 범주가 카테고리가 좁잖아요. 예. 넓혀야죠 사람이. 그럼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아, 방송 말고 또 뭘 그, 합니까? 좀 짜치게 가보면은 네.
방송계의 남태우가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하나가 어? 있고. 그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왜 남태우 배우님이 해피면 좀 좋은 거예요. 방송계의 송강호. 아, 송강호. 방송계의 박찬호. 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 뜬금없는 남태우. 아니, 제가 아니 왜냐면 남태우 좋아하는데. 선배가 블랙리스트 안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남태우 선배밖에 없어. 아, 개인적으로 아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노종렬 개그맨도 있잖아요, 노종렬. 아, 노종렬 선배님 계시구나. 맞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노종렬이 되겠습니다. 아, 아니 오정열 선배님 잘 계시죠? 네, 건강하시길 뭐, 바랍니다. 다 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서승만 개그맨. 네. 아, 서승만 선배님 잘 계시죠? 다행입니다. 지금 아는 저는 근데 다 개그맨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네. 오늘 기소된 변희재 대표도. 아, 변희재 대표도 종합예술인 아닌가요? 왜 기소됐어요? 아니, 그 무슨 불법 모음, 후원금 모음? 모금? 아, 진보 중도 보수였는데 집회가 눈에 까셨나봐요. 네, 네. 그걸 기소했죠, 그걸. 아, 네. 거기 때려잡혔다? 기사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그래서 임세은 소장님 기사 나오더군요. 아니, 안 소장님도 나왔어요. 네. 이렇게 화려한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자, 오늘은 임세은 식당 TV 4만 돌파, 스픽스 50만 돌파, 그다음에 박영식인 그 1인 영식 TV를 만든 걸 기념하는 방송.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조사를 받고 와서 기진맥진합니다. 예. 아, 근데 몇 시간만 받은 거예요, 조사를? 지금 방금 한 2시간 받고 왔죠. 2시간이요? 아, 2시간 반부터. 동안 조사 받으면 사람 기진맥진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네. 또 조사도 또 열람하고 에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6일째 네. 단식 중 이재명 대표님을 생각하면 아니 지금 말도 옆에서 안 되지만. 오는데 민주당사 앞에 막 또 저기 집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성격이 응원 집회 같은데 네, 네. 이재명 대표 응원 집회 같긴 한데 좀 걱정이긴 하네요. 아니 진짜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저는 지금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전원 어떻게 좀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놔둘 겁니까? 에? 아 근데 뭐 아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어쨌든 당 대표가 저렇게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으면 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좀 긴급 총회 열고 해야죠. 아니면은 전원이 같이 동조 단식을 하든가 아니면 전원 탄핵 발의를 하든가. 뭔가 돌파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근데 진짜 주말에 이러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 가시겠어요? 진짜로. 병원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뭐 본인이 거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소견이 나왔다고 하던데 즉시 지금 입원해야 된다고 아까 천준호 비서실장 의원이 아까 입장 발표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럴 때 뭐 제가 그 끝판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끝판 토론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해 뭐 돌파구가 있나 뭐 등등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했을 때 거기서 저는 일단 우리 169명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단식에 돌입하든 아니면은 뭐 그 중에 일부라도 동조 단식에 대신 그 이재명 대표 단식 끊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는 그런 집단이 있으면 그거 대신 이렇게 나오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아니면 지금 국회의장이 좀 나서라. 아, 의전서열 2위 아닙니까? 국회 최고 어쨌든 위에 계신 분이면 지금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대통령이 상권 분리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끌고 내려와서 한식 뭐 말려줘야죠. 의장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진영에서도 그런데 지금 뭐 반대 진영에서도 안 왔죠. 아무도. 안 오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만 했지. 그 회의 때 얘기합니다. 회의 때. 중단하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죠 지금.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 맨날 그 똑같네요.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구나. 그냥 방탄 단식이다. 단식하다 죽어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죠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을 좀 주변에서 마련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게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호불호를 떠나 사람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인간적으로 예, 지금 이게 16일째잖아요 네. 와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단식하시다가 전 4일 했는데 그러니까. 4일도 힘들었습니다. 아 난 도저히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거의 최장 아닌가요? 아니 최장이 25일인가 24일로 25일? 내가 기억하는데 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정치인들의 단식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마 24일에서 25일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6일도 사실 위험하고 원래 열흘이 아니라 닷새만 넘어가도 건강상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탈출구 없다는 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빨리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래요. 됩니다. 여당에서도 좀 만류해 주시고 뭐 아니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언급이 잠깐 되긴 했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대통령이 올라오셔서 병원에 끌고 가셔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료해 줄 필요가 있고. 아무튼 오늘 주제는 뭐 이재명 대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도 네.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거의 죽어가는 사진을 보면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좀 이렇게 아예 그냥 목소리도 잘 거의 안 나오고 아예 말을 못 하던데? 온 힘을 다해 이야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좀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대통령실은 나는 모르겠어. 난 거기는 이제 나도 포기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같이 국회에서 어쨌든 상대 당이더라도 같이 국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뭐 앞에서는 싸울 줄도 뒤에 가면 또 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의원들끼리도 국민의힘도. 그럼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냥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 가서 빨리 만류하고 좀 어떻게든 탄핵 발의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안 돼요 좀? 아니 저는 저도 이쪽 진영이 있지만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저런 상황이면 나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당연하죠.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렇지. 이건 좀 인간의 도리 그리고 또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 국면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용산 총독부에서 예전에 여야 회담도 하려고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가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거기도 찾아가지 말아라고 뒤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용 같은 북한 정권에 대해도 완전히 쓰레기처럼 충성을 다하고 남한 와서도 윤석열 공산 전체 세력에 최선을 다하는 아니 아부를 다하는 네. 충성을 다하는 태용을 시켜서 난장판 만들고 조롱하러 보낸 거죠. 심지어 한 대 맞는 걸 연출하려고 보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격앙됐는데 때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당연히 때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종합 예술이니까 시사평론까지 하시잖아요. 아 예예. 예. 누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건 원래 그동안 여야 단식 역사를 보면 상대방이 원래 이제 반대편에서 와서 이러하고 네. 요구 조건이나 들어줄 거 들어주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풀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예예. 예. 그게 기본이에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원래 이제 그 회의 석상에서 입장 냈을 때 이게 사실은 입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걸 보면은 아마 주말에도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은 섣불리 행동했다가 또 대통령이 또 격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죠.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단식 중단해달라. 못 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바로 옆에 있는데 안 가고 무슨 입장이나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근데 인간의 도리는 다 해야 되겠으니 나중에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큰일 나게 되면은 본인이 여당 대표로서 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결국은 그렇게 되면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가장 많은 비난과 피해를 봐요. 부담을 네, 이제 본인이 부담, 짊어지기 싫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얘기는 했다. 라고 미리 이제 히스토리를 쌓아두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마저도. 근데 이거는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 진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일단 정치의 저는 원리상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16일인데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주말에도 안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주변에 이제 의료진들이 계속 만류하고 또 만류하고 있으니까 아마 주말엔 진짜 이러다 실려가시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또 결말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고사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저쪽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야당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임세훈 소장님이 말씀하신 뭐 의원들 전체가 좀 움직여준다든지 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까지 없잖아요. 전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이 단식에 돌입하면서 풀어라 대신 우리가 한다. 우리가 이어서 할 테니까 풀어라 그럴 때 풀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저는 좀 답답한 오늘 거. 저는 기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종섭을 오늘 탄핵 발의를 했어야죠. 안 하기로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단식 돌입하고 이종섭 탄핵하고 여차하면 윤석열도 가만두지 않겠다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풀어라 함께 싸우자 그랬어야 되는데 특검 이런 거 하겠다 그런 계기를 다 놓쳐버린 거 아닌가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그냥 얼굴도 장만 찍었던 것 같아요 다 내가 이 자리에 안 가면 나중에 뭐 공천을 못 받겠지 내지는 나중에 또 내가 인간적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받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그냥 얼굴도 장만 찍으시고 현실적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아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아니 그러니까 입법 수준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표께 설득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반대로 또 투쟁도 함께 하는 것 이거 어렵나? 어렵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해? 왜? 외부에서는 방법을 다 제시해 주시는데 왜 안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저기 그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지금 대표 죽어 가겠는데 우리 이거 안 하면 죽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참에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응, 이걸 명분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바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뭐 아무튼 답답한을 누르시고 뭐 지금 여기 딱 바로 저희 녹화 저희 생방하는 바로 옆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서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져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아, 민주당 사 앞에서 네, 집회하는 집회하시고 거. 하는 거 예, 저도 마포 경찰 추서받고 전철로 내려서 오면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막 이제 격앙된 지자들 같은 경우는 막 자해시도 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언론에도 그게 안 좋게 나고 본인도 다치는 거고 대표님도 얼마나 미안하고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싶고 위로드리고 싶고. 아니 국방부 그 위원들 누구예요 도대체? 진짜 좀 국방위원들? 그 얼굴이나 봅시다. 국방위원들 얼굴 한 네, 번씩 더 언급해드리게? 네. 아니 왜 이걸 탄핵을 발의를 안 해요? 어? 그러면서 하나씩 해 나가야죠. 이거를 왜 근데 아니 어떻게 장관 탄핵 하나 못 시킵니까 야당이? 오늘 저기 백운기 정치분지에서 백운기 앵커님이 굉장히 중도적인 분인데 에라이 벨도 없는 놈들아 민당에 대해서. 이종섭은 탄핵세가 차고 넘치는 건데 최상병 죽음에 대한 책임도 있고 최상병 죽음에 대한 과실치사제를 박지원 단장이 밝혀놨더니 오히려 그걸 은폐하고 비유하고 범죄자를 빼돌리려고 하고 특히 박지원 단장을 아예 구속시키기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너무나 명백한데 그거 하나 탄핵 못하냐고 백운기 앵커님이 얘네 이 벨도 없는 놈들아 하고 이거는 역풍이 아니라 칭찬받습니다. 탄핵하면요. 그렇죠. 뭐 이상민 탄핵했을 때도 역풍이 하나도 안 불었어요. 지지율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상민 지지자들이 극렬한 데모를 했다든가 뭐 전혀 없었잖아요. 오히려 전혀 잘했다. 꼭 해야 될 탄핵이었다. 헌재에서 기각은 별도로. 네. 아니 이거 제가 말씀드리나 이재명 대표 단식을 핑계로 다 하시라니까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하고 특검까지 같이 올려버려요 그냥. 근데 특검은 또 관철하는데 탄핵은 안 한대. 이제 이게 이제 아, 공식적인 뭐 거야, 진짜. 입장인 거니까. 근데 사실 이상민 장관하고 지금 이종섭 장관하고는 좀 다르죠. 이상민 장관에게는 예를 들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종섭 장관은 군 검찰 영장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고 네, 네. 수사 개입을 했잖아요. 그럼 이미 탄핵 사유인 것인데 이것을 왜 굳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하려고 하자 바로 사의 표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 출국 금지 시켜야 됩니다. 이거 빨리. 수사의 대상이죠 사실. 수사 대상이에요. 출국 금지 시키고 지금 만약 대통령이 수리 안 했으면 탄핵 아직도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수리를 안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대통령실이. 안 하는데. 마치 지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국방에 공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신원식 인사청문 절차 남아있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직무정지 시켜버려야 돼요. 직무정지가 되고 신원식이도 임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징계 중인 자거나 탄핵 심판 중인 자는 사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공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고 그걸로 특검까지 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특검하니까 탄핵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증거 인멸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면. 이미 지금 이게 증거 인멸하는 거잖아요. 이미 은폐입니다. 이것도. 국방비서관, 안보이실장, 국방장관. 윤석열이 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거 불법적이고 탄핵사유 되는 걸 다 공범들거든요. 주범은 윤석열이고 이번 그렇죠, 사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국회에 노출되고 국민에 노출되는 것을 막 빼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잡아놓고 헌재가 탄핵을 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특검을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박근혜 때도 탄핵과 특검이 동시에 추진됐어요.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긴 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 다 나오기 전에 탄핵도 됐고요. 결국. 그렇죠. 그렇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정치재판이거든요. 판결 판사들이 볼 때 부당한 짓이 있었으면 판결 내리는 거고 자, 국방위 위원들 한번 누군지 한번 보시죠. 자 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장. 간사 김병주 민주당 비례 간사 신원식 아 여기 있구나 이 아저씨 신원식 예. 국민의힘 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주당 송갑석 민주당 송옥주 민주당 안규백 민주당 윤우덕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정성호 민주당 성일종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이채익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임병헌 국민의힘, 배진교 정의당. 배진교. 예, 숫자는 야당이 2석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해? 저 이 지역구 사시는 뭐 우리 그 시청자분 계시면 좀 항의 문자라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돼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네.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 스텝이 꼬일 줄은 사실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는데 사실 좀 불안했던 게 한 이틀 전부터 슬슬 아까 그 얘기했던 역풍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묘하게 돌아가더라고. 오묘하게 돌아가더니만 나오는 이제 패널들 중에 이게 발의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여론이 조금씩 나오더니 결국에는 진짜 이렇게 발의가 안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야, 그 이게 좀 분위기가 지금 오묘하게 돌아간다 했거든.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 부당한 압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그럼요. 역풍 안 붑니다. 이거는 진짜 사안이 80대 20의 사안이죠. 80%의 국민들이 박정훈 대령권, 특히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 내용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해병전우회가 9월 23일 토요일 집회를 한다니까요. 진보 정권에 항의하는 해병전우들의 활동은 본 적 있지만 보수권에 대해서 항의 집회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네. 집회래요. 9월 23일 대통령실 앞에서. 네네. 오죽하면 해병 전우, 해병대 전우, 전우회라는 공식 조직 말고요. 예, 예. 해병대 전우 일동으로. 오죽하면 해병대 전우들까지 데모를 하는 세상인데 열받아서. 진짜 민주당 이거 너무합니다. 대표가 이걸로 단식을 풀 계기도 됐을 텐데, 대표도 이야기를 했다잖아. 이재명 대표님도. 왜 신속히 탄핵 의결에는 안 되고 있는 거냐, 원내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본인 단식을 풀려고 해도 못 푸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원내에 계신 분이거나 원내를 대표하시는 분이 혹시 또 뭐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는 건가요? 국방이 원들이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국방 그래요? 공백으로. 뭐 북로 정상회담. 아니 북로 정상회담이 무슨 지금 선전포 가는 것도 아니고 국방차관은 뭐 국방차관도 있고 합참의장도 있잖아요. 직무정지대에도. 아니 어차피 지금 맨날 국방부 장관 여기 불려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은폐하려고 바빠서 어차피 공백 상태였어요. 예, 윤석열도 NSC조차도 참여 안 하는데 뭔 국방 공백이 걱정하네요. 아, 참 걱정이네요. 국방위 제가 그 저기 뭐야 전체회의 할 때 상임위 하는 거 봤는데 이종석 장관에 대한 의견들이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쪽은 굉장히 한결같이 논리를 갖고 계시던데 왜 그 논리가 특검 발의가 특검이 아니라 저기 탄핵 발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뭐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국민의 생각과 다른 게 문제죠. 근데 문제는 그런가? 생각은 있겠지만 아니 근데 조금 황당한 결론이어가지고 저는 앞에 이제 안익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은 관철하되 탄핵은 발의하지 않는다. 글쎄 이거 동시에 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오늘 스픽스 50만 구독 주제로 돌아갑니까? 그걸 예. 때문에 축하 응원하고 예. 그다음 스픽스가 이제 특종 보도하고 단독 보도하고 그런 성과들 또 전체 유튜브나 전체 언론에 굉장히 건강한 자극도 주고 예. 이걸 좀 부각시키고 칭찬을 하는데 지금 51만 9천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52만 앞. 예, 저희 방송에서 뭐 52만이라도 되고 그걸 요겼는데 이재명 대표님 16일째 단식으로 지금 뭐 모든 장기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천준호 대표님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브리핑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당직자한테 전했더니 대표님 지금 안 풀겠다 의지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엄청 그 당직자랑 같이 걱정하고 왔는데 거기다가 또 이종섭 탄핵 안 하기로 했다 발의를 당연히 하는 거로 알고 대부분 계셨는데.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 또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스피스 축하도 임센식당TV 4만 돌파 축하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근데 뭐 이제 뭐 여기 댓글 보니까 이제 또 워터멜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워터멜론 얘기는 뭐 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 어떤 뭐랄까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투쟁 의지만큼 현 의원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게 차후에 이어질 이재명 대표의 뭐 구속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은 복잡한 계산을 해서 그런 이런 결과를 낳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할 사항인가 싶기도 복잡할 하고. 복잡할 사항 아니에요. 이거 네. 뭘 계산을 합니까? 그냥 딱딱 다가온지.
의외네요, 진짜. 이건 좀 의외네요. 그리고 아,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기사 찾아보고 봤는데 단식이 열흘이 넘어가면 몸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15일째 정도 되면 이제 장기가 괴사를 한대요. 그래서 한 25일, 아까 얘기했던 단식 네, 네. 최장기간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훈련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장기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어쨌든 돌아가게 하려면은 네. 뭐 음식물도 들어가고 뭐 무기질도 공급돼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영양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모든 장기들이 뭐 괴사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죽을 때까지 회복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실 지금 중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이 정도로 심각한 건데 들려온 소식은 그리 반갑지가 않은 내용밖에 없네. 그러니까 제가 4일 단식할 때 그때 모 인사를 잠깐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도 옛날에 뭐 운동하시고 이러셨을 때 단식을 좀 하셨는데 네. 제가 4일째 하고 있다니까 아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 본인도 요새 그 아직까지 아프다. 이게 한 지가 네, 오래됐는데도.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아유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미 뭐 약간 뭐 당뇨도 있고 한데 좀 답답하네. 진짜. 김근태 의원님 있잖아요. 아주 존경받았던 의원님이 고문 후유증하고 여러 번의 단식 후유증 이게 겹쳐져서 너무나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간헐적인 단식 요즘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나 건강 때문에 하는 단식 있잖아요. 예, 간헐적 단식 예. 막 그거에 대해서도 뭐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장기 단식은 굉장히 파괴적이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아이고. 시민들대로 또 이건 민주당이 민주당대로 우리가 요구하고 촉구하고 실망하는 건 하는 거고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내일 1시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조롱, 비하, 마녀사냥, 악마에 정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규탄 집회가 내일 1시에 있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3시에 촛불 대행진 5시 본 집회가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대로 모여서 또 목놓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님도 밖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저번에 제가 갔을 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매번 매일처럼 갔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독대 아닌 독대 거기에 이제 앉아있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한 번은 화장실 갈 때 힘들어갖고 저랑 같이 가져가갖고 왔다 하면서 이야기 좀 했는데 밖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모이냐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예, 예. 결국 윤석열 정권의 만행과 불통으로 완전히 야당 사냥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지도 않고 밖에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대규모 집회가 야당에게도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물어보셨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내일 또 많이 모여주시고 또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인 국정농단 고민에서 태블릿 PC 온이나 2 조작 의혹 이번 주에 민생경제연구소 김용민 TV 미디어워치 뭐 자유보도서당 준비위원회가 고발도 하고 왔거든요. 직접 고발했거든요. 제가 직접 고발을 참여했는데 마침 장시호 씨가 네.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오늘 뭐 태블릿 PC와 관련돼서 진실 뭐 이걸 검찰에 제출한 사람 전달한 사람 태블릿 PC2에 찍힌 사람 네. 그 진실은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답할 거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그러니까 태블릿 PC2가 조작을 매우 짙거든요. 여러분 법원에서도 네. 판사가 네. 장시호의 태블릿 PC2와 관련된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적어놔버렸어요. 판결문에 장시호 씨가 아마 심경이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네. 이상한 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 그때 태블릿 PC2 수사 담당자였거든요. 본인들이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 저기 불법적으로 손을 댔으면 이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누가 그걸 장시호의 불법행위라고 그랬습니까? 장시호야 윤석열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협박받거나 아니면 플리바겐으로 형량 감소 협상을 했을 텐데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변희재를 국감 증인으로 이 청원도 지금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임세훈 소장이 올렸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민주당 욕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집회도 하고 대표님 응원하는 것도 많이들 하셔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발 저희가 뭐
지금 공공지구 비리 추가 고발했죠. 장고 조작 추가 고발했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연락도 왔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도 크게 써주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고발은 고발대로, 집회는 집회대로, 댓글은 댓글대로 시민을 조직하고 설득하고 홍보하는 건 이런 막 각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예, 아무튼 답답해서 저도 이야기 들어봅니다. 봉지욱 기자가 어쨌든 장시호 씨와 만났고 어, 이 태블릿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그걸 SNS에 이제 올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러다보니까 뉴스타파가 갑자기 공격을 당합니다. 뭐 대선 조작?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데 뭘 대선 조작을 합니까? 대선 조작은요, 옛날에 새누리대인가요? 총풍, 북한에 총 쏴달라고 하면 그런 게 대선 조작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 후쿠시마 오염수 총선 전에 어, 방류해라 그래야지 영향 없다라고 지금, 말한 지금 빨리 방류해라. 네, 총선 그게, 전에 하면 그게 안 선거 된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타파가 아니라요. 그 내용 커피 타 먹고 안 먹고 그게 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소 아니, 됐어 안 됐어. 예. 조우영 씨 기소 안 됐잖아. 예,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대선 조작해서 뉴스 타파 집 그 뉴스 타파는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라고 보도가 안 됐어요. 풀 버전에도 그 말이 없고 편집본 방송이잖아요. 대선 전에 3일 전에 그건 3일 전에 할 수밖에 없어요. 5일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선에 영향 끼치지 않으면 한 달 전쯤에 터뜨리지 않았겠어요. 다 짜가지고 근데 거기에 커피 타 편집본에도 커피 탔다는 게 안, 그런 말은 없고 윤석열이 봐줬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박길배가 봐줬고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건 당연히 윤석열 박길배가 봐준 거죠. 자 안진걸 부장 박영식 부하 검사가 있어요. 예. 제가 네가 조우영이야 했어. 예. 그리고 넘겨 예. 박길반한테, 박영식한테. 예, 예. 박영식이 예. 그 직원이 커피를 타줬어. 네. 박영식 그냥 기소당 네. 풀어줬어. 네. 그러면 박영식이 풀어준 거예요? 윤석열 풀어준 거예요? 제가 이 수사 총 책임자예요. 우리 부장님이 풀어주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할 수 있겠죠, 아니가 사회상규로 야기요. 사회상규로. 아, 사회 어. 나는 이제 부장님 밑에서 일하는 새끼 검사니까. 판단력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위에요? 위에죠 위에. 중수과장 나잖아요. 중수과장 나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서 커피 타줬어요, 안 타줬어요? 그 방에서 커피 타준 거 맞죠? 커피 타준 것까지 네. 확인됐다고. 윤석열 와서 타준 건 아니지만. 예. 네. 아니, 그걸 물을 먹었든 뭐 하든 네. 그걸 준 거예요. 뉴스타파에는 네. 윤석열이 타줬단 말도 안 나와요. 다른 보도에서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타파가 아니고. 뉴스타파는 하나도 조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 72분 편집분 다 들었어요. 저도 듣긴 들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박수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어쨌든 속도와 강도 면에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찌됐든 짜맞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이제 기획을 했다. 대선을 조작했다. 누구와 손잡고? 김만배 뉴스타파 이런 식이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결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안 맞춰질 거예요. 안 맞춰질 제가 보기에는 예, 저쪽이 너무 아무리 저, 그래도 저쪽이 너무 무리한 주장해서 오히려 지금 뉴스타파 72분을 다 듣고 있거든요. 국민들이요. 온국민 듣기 운동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장동 사업 전개가 쭉 나와요. 김만배가 그럼 윤석열과 박영수가 짜고 조용 봐준 것이 전반부에 다 나오고요. 예. 중후반부에는 이재명이 계속 공영개발 추진하고 돈 뜯어가가지고 공산당 예. 나쁜 놈이란 게 나와요. 예, 예, 예. 심지어는 처음에 몇천억 대가 또 달라 그런다는 표현이 네, 나오면서 네, 그래서 네, 네. 자기 측근들, 네. 법조인들이 투자했다 다 도망갔다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배임이 아니라 이재명이 칭찬을 받을 일이라는 게 나와버려요. 그게.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온 국민이 다 듣게 하자. 그 다음에 그래 특검하자. 네. 그래서 허위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특검해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저는 네. 사실은 뭐 이거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김만배 씨하고 그 앞에 이제 신학림 위원장 있잖아요. 네, 네. 그 두 분의 대화를 72분을 풀로 다 들었을 때 그 두 분이 예를 들어서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음성만 들었을 때 뭐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자 뭐 이런 거를 아무리 진짜 짜맞췄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뉴스타파가 72분 중에 편집을 12분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잖아요. 그 편집권은 언론사에 있는 것이고 첫째. 그리고 제가 네. 이게 이제 더 탐사라는 매체에 압수수색 들어갈 때와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비판인데 저는 더 탐사를 압수수색 했을 때도 더 탐사가 잘못을 하건 안 하는 걸 떠나서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색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거를 여타 언론들이 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분명히 제도권 언론까지 올라올 거라고 제가 장담을 했거든요. 이번에 JTBC 털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언론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언론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뉴스타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탐사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맥락을 보면 그냥 언론 죽이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수사팀을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기획하고 있는 민주당 김만배, 뭐 신앙림, 뭐 뉴스타파 이제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실제 대선이 조작됐다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주장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되지는 않을 거다. 너무 이제 좀 조악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 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봉지욱 기자 개인 집은 왜 텁니까? 그리고 JTBC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뉴스타파 때문에 뉴스타파 있지도 않았어 그때는. 근데 털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한상진 태블릿도 태블릿 증상이 약간 또 팀을...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약간. 근데 JTBC는 압수수색을 응했다면서요. 아, 그동안 모든 언론사가 다 협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응한 거예요. 미리 아주 그냥 미리 그냥 처음에는 대치를 하다가 자료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서 뉴스룸까지는 안 들어가고 보도국까지는 안 들어가고 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했다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게 참 자, 이렇게 흘러가냐. 너무 또 제가 또 흥분을 했는데. 아닙니다. 뭐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좀 답답한 게. 연예인들까지 건드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은 연예인으로서 종합 예술인으로서 예. 아니 실제로 영화에 나오시잖아요. 아, 최근 영화 김유나 씨 나오는 영화 뭐죠? 김유나요? 김유나 말고 유나님 아 와 지금 두 분 다 이름이 아이유 씨죠. 자우림도 김유나고 아이유 죄송합니다 씨죠. 죄송합니다. 이지은입니다. 예 아이유가 나오는 영화 뭐죠 예. 그거? 아 드림이란 작품이 있어요. 드림에 나오잖아요. 예 있습니다. 봤어요. 예. 어디에 나와버린지 아세요? 아, 그때 JTBC에서 촬영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나와버린지 아세요? 극장에서. 제가 영화를 다 못 봤잖아요. 예. 영화 예고편에 박영신 큰님 나와버려요. 아 예고편에도 나오고. 영화가 좋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출발 비디오. 맞아요. 오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고 내 소리를 질렀어요. 종합 예술입니다. 예 정말. 예. 그런데 그렇게 연예인을 공격하는 거 보면서 같은 영화인으로서. 아니 저는 자우림을 위한 자우림을 위한 최소한의 변명. 저는 김유나 씨가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유나 씨는 공인이 아닌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의 이 세계 해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지 걱정된다라고 해서 레스트 인 피스 지구라고 이제 사진을 내걸고 글을 썼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연예인 이라고 얘기하고 개념은 본인들이나 챙기지 장계찬 최고가 아주 후드려 팹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이런 말로 선동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아니, 진짜 너무합니다. 자기 의견 얘기하면 벼슬이야? 그게? 그러니까, 벼슬이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권의 문제를 세계 시민 누구나 지금 지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이것도 80대 20이라니까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럼요. 주에서 막 규탄 결의 나오고 그러잖아. 그럼요. 예. 근데 갑자기 일본 정권을 지적했는데 일본 정권도 아니고 예. 왜 한국의 집권 여당이 김유나 선생님 이렇게 공격하나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앞잡이 맞네요. 그러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맞잖아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건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화 안 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로 김유나 씨가 뭐 네티즌 댓글도 그렇고 뭐 이제 이거를 뭐 언론사에서도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고 이런 비판도 있고 저런 비판도 있다. 뭐 연예인이 한쪽 편을 드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애초에 김유나 씨는 편을 든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의 이슈, 하나의 주제를 두고 나의 견해를 개인의 공간인 SNS에 밝힌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공당의 대표인 실제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연예인을 공인도 아닌 연예인의 SNS를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았다고 개념 없다고 욕하거나 소위 이제 타겟을 찍어서 공격을 해버리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밖에 그렇죠, 더 돼요? 그렇죠. 반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야.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라고 칩시다. 제가 일반적인 유명하지 않은 영화인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내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어머나 내가 이걸 표현을 피력하면 안 되겠네? 라는 자기 검열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지.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공산전체주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더불어서 조진웅 배우 조진웅 홍범도 장군님 예. 조진웅 배우도 그분도 이제 공격받겠네요 이제. 아 공격받고 있죠 있어요, 이미. 벌써? 예. 좌표 다 찍어놨잖아요 지금. 이제 윤천이랑 앞세워서 다 예. 윤천하고 신원식 앞세워서 다 죽이려고 그 사람들 불러드렸겠지 김행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조지웅이라는 사람이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홍범도 장군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는 역사 속 영웅이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 사람이 결코 우리 뭐 이제 지금 이제 흉상 이전이라든지 홍범도함의 이름이 바뀐다든지 지워진다든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이가 없고 처참하다 갖다 붙일 얘기 뭐 할 말도 없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한 것이 왜 이직으로 분류가 되며 왜 반정권 세력처럼 정부 세력처럼 여겨지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나의 의견과 내가 주장한 의견과 반대면 이 사람들은 다 적으로 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누가 이거 그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는데 정파적으로 보는 사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 피하식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조진웅이나 김윤아 같은 사람이 왜 문제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공인이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그건 논쟁거리는 될 수 있어. 그렇죠? 정쟁의 사안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연예인이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한 얘기를 왜 자꾸 정치면에 끌어들이는지 정치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것뿐이지 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요. 유명한 사람이 공인이 아니에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고 공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 공인인 거고 맞죠. 이분들은 유명인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그냥 아무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이야. 맞아. 뭔 상관이야. 맞아. 그게 무슨 책임 있어. 내 마음이지. 그리고 이분들은 정당인도 아닙니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그 확인은 안 됐지만 근데 정당인을 뭐 어느 정파냐 묻는 것도 웃겨. 근데 댓글이 다 크크크 누구 찍었네 다 이런 거야.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듭니까? 진짜 유치하다. 근데 연예인들 중에도 설령 윤석열 찍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분들 꽤 많이 있을걸요. 그럼요. 그 다음에 2번 찍었지만 홍범도 장군 괴롭히는 건 용납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차라리 누가 이제 그런 분들도 나오면 좋겠어요. 나는 이재명 안 찍었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있겠죠. 또 네, 얘기를 그런 안 분들도 있는데 말을 못하겠죠. 동료 문화예술인 공격받는 거 보면서 아마 곧 있으면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다들 부글부글한데요.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단 노트보다 더하다는 거지. 지금 핵심이. 저는 그 솔직히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새롭게 입각을 하시게 될지 모를 유인촌 장관님께서 72살 유인촌 장관님 블랙리스트 잘 모르니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잘 들여다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본인이 만들어놓고 엄청 네. 이명박 정권 블랙리스트 명단이 지금도 돌고 있는데 아니 뭐 본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실제 그런 역사가 있음을 사실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간 얼마나 많은 위업을 달성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이창동, 봉준호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네. 박찬욱 블랙리스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버젓이 또 활동하는 유명 MC도 있어요. 김구라 씨. 다 블랙리스트였어요. 근데 그분들 만약에 진짜 다 그렇게 그때 쫓겨났으면 아카데미상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깐느도 못 받고. 제가 이제 김윤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또 전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입각하시는 분이 제2의 시즌2를 만들어서 제1바에 김윤아를 적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게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 거죠. 할 것 같은데. 항상 이승이잖아 여기는. 아니, 두 분이 너무 지금 이제 현안에 매몰돼서 제가 한번 자리 잡겠습니다. 네. 스픽스 50만. 와 50만.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네. 스픽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활기차게 왔어요? 스픽스는 한번 이야기해서 뭐 정기환 대표님 칭찬도 좋고요. 예, 스픽스는 예. 일단 전기환 대표와 예. 그 박영시 앵커 두 분이 처음에 기획을 했잖아요. 저와 이제 몇 명 소수가 시작을 한 정말 정말 진짜 이렇게 이게 될 줄 몰랐던 회사이고요. 그리고 4월 18일에 제가 이제 스픽스에 정식으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네, 작년 4월 18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해보는 미디어 비즈니스이자 새로운 어떤 소통의 창구로서 대한 언론을 만들자라는 기획이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디어 사업이고 네. 하나는 이제 어쨌든 대구 스픽스라는 온라인 언론이 또 따로 네. 있죠. 네. 그래서 지면 언론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간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직원이 2명, 3명이었어요. 네.
세 명이었다. 불러갔습니까? 그 두세 명으로 근데? 안 불러갔죠.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책상 이런 거 다 제가 나서 조립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했고요. 작년 4월. 예.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책상, 뭐 컴퓨터, 의자, 기기 이런 것까지 다 주문해서 들어오면서 차곡차곡 올라갔고 시험 방송이 6월에 시작이 됐고요. 네. 7월에 1일이 이제 정식 방송에 태워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개국이 7월 1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7월 1일에서 지금 1년 2개월 만에 이제 52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스픽스가 이 정도로까지 자리 잡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이제 저는 시즌1과 시즌2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시즌2에서는 이제 노종면이라는 새로운 이제 TV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또 이제 물결로 항해를 할 거라고 보고 그 1.5기로는 백운기 선생님이 계신 거고 초반에는 저희 이제 안진걸, 우리 임세은, 박영식 이제 이런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랬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PD들도 제가 그 아는 인맥 안에서 이제 새로운 움직임에 좀 합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주축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PD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간 좀 많은 좀 인력 부침들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그 언론의 언론의 한 물결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늘 이제 100만을 가기 위해서 응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안에 100만 갈 목표였다는 걸로 제가 원래 들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에요. 또 이게 우리가 윤석열 타도의 물결이 확 불면 또 그때 이제 구독자가 확 늡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미 지금 52만인데 뭐 올해 안에 한 100만 목표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그 대개편이 있어가지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노종면에 뉴스를 발라드립니다도 신설하고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오윤아 가수님의 연애 프로그램도 죄송합니다. 오윤아 가수님 오윤아 씨는 모델 계속 이름 틀리시네요. 제가 윤아에 꽂히셨나 봅니다. 오늘 김윤아 오윤아 오윤아는 누구 좋은데? 오윤아는 오윤아 모델, 레이싱 모델 출신 배우 있습니다. 배우, 아 배우님 배우님 배우. 그분 알아요. 네. 오윤혜 씨의 연애 프로그램도 네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임세훈 소장님 저희들과 방송을 했던 박시동 평론가님의 경제 본색도 맞아요 이름이 또 본색. 그러면 오히려 확 늘어나지 않을까요? 종합 일종의 종편으로 민중 종 대한 종편 시민 종편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그래서 빡친단 같은 거 없앤 거야. 그렇지. 그렇게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 일하는 PD들이 이게 감당이 될까 하는 그러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앞에서 PD님만 웃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스픽스 역사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때 있었던 뭐 어떤 감동이나 우여곡절이나 뭐 이런 것도 듣는다. 우여곡절이요? 근데 우리 이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갑자기 만든 프로 있잖아요. 이게 처음 해봤더니 재밌어가지고 티키타카요? 티키타카 그러니까 저랑 박효식 앵커랑 신인규 변호사랑 이렇게 셋이 하는 프로인데 이거 되게 이 팬이 많았거든. 재밌다고 하고 고정팬이 많았죠. 고정팬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픽스가 뭐 부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여곡절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빠르게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의 흡인력을 빨리 이제 활용을 해서 흡인력 있는 방송을 만들어서 조회수도 쭉쭉 올라가고 구독자 수도 쭉쭉 늘어나는 프로그램들만 대표적으로 많이 살려왔던 무한 경쟁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기한 대표 약간 신조 겸 기조 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 8번의 기운 줬던 것 같아요. 8번 정도 했나요? 더 했어요. 티키타카 그랬나? 더 했어요. 8번 뭐 티키타카를 12번? 처음에 일주일 두 번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2번에서 12시에. 그래서 좀 지켜보기도 하고 어떤 건 빨리 없애기도 하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사실 처음에 경제 프로그램 하셨었잖아. 하다가 이제 안진걸 임세현의 민생경제로 출범했다가 다섯 번 만에 아웃됐나요? 3번 4번 아니야? 피디님도 바뀌고 작가님도 바뀌더니 갑자기 뭐 그만 나와라고 연락 와가지고 제 인생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죠.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프로를 없애면서 미안하니까 저희를 부른 것 같은데요? 아니 가장 빨리 없어진 프로가 뭔가요? 가장 빨리 없어졌던 프로그램이 두 번인가 하고 안 한 것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건 뭐죠? 그건 그냥 맛보기 번 아니야? 아 진짜 맛보기 이장님이 간다라는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이장님이 한번 갔다가 안 가 이제 이장님이 갔다가 그냥 못 들어오셨구나 갔다가 한번 갔다가 왔어 김용민 의원 만나고 왔던 게 그게 끝이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 빛나는 박영식의 무슨 스픽스 브리핑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 그건 몇 번 했어요? 그거 오래 했어요. 그게 오래 했네. 민생경제는 5번인가 밖에 못 했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박영식의 스픽스 브리핑이
초반 프로그램이었고 정치 분석이랑 스펙스 브리핑 두 개로 맨 처음에 굴러갔다가 그 다음에 왁자지껄이 생겼고 네. 왁자지껄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러다가 정치 분석은 이제 죄송합니다 박진영의 정치 분석이었다가 한다라고 마무리됐나? 한다라고? 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전은 박진영의 정치 분석이었어요? 박진영의 정치 분석 하다가 이제 백운기 정치 분석으로 바뀌었고 네. 그러면서 확 떴죠? 확 떴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다가 그냥 마키아벨리였다가 이제 박진영의 마키아벨리가 네. 돼버렸고 네. 그리고 초반에 그 우리 김영기 앵커라고 했던 돈이 되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되게 많았네요. 네. 뭐 프로그램은 네. 굉장히 많았어요. 제 생목록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저도 출연했었어요. 돈이 되는 네, 라이브에 예예. 저도 출연했었어요. 그리고 조회수 막 97회 그때는 왜냐면 구독자가 막 100명이던 시절이니까 맞아. 그 최장수 패널이 아마 박진영, 김종욱이 아닌가 싶은데 변희재 대표 아닌가요? 아니 나중에 들었어요. 변희재 대표는 한 1.2기 정도 돼요. 변희재, 김용민, 노영희 뭐 이런 분들은 1.2기 정도 전 된다고 봅니다. 근데 1기가 아니라 거의 0.1기가 김종욱, 박진영 두 분이 아주 그냥 맨 처음 안진걸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나 지금 스픽스 PD님 전화 왔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네. 연결할까요? 안 되죠. 방송 중요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안 됩니다. 수도 있어. 아, 그래요? 네. 방송한다고? 네. 네. 아무튼 그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20만 지나가지고 50만까지 돼버렸네요. 보면서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 안진걸의 민생 경제는요. 그래도 윤석열 약간... 정부 뭐라도 좀 해라는 쇼츠가 45만회 초기에 기록을 했었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쇼츠였어요. 예,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쇼츠를 보니까 역전돼가지고 변희 대표님이 외교 무대에서 그 윤석열 아웃사이드 했다. 255만회가 있네. 이게 스픽스 역사상 가장 많이 봤네요. 네네. 255만회가. 그 다음에 우리 김종욱 박사님 172만회가 있고 노영희 변호사 122만회가 있고 그거 어떻게 봐요? 그 다음에 김준혁 교수님 쇼츠에서 인기 순으로 들어간대요. 105만회 아 이렇게 보는 게 있구나. 근데 임세훈 소장님도 있어요? 46만회 겁이 없다 윤석열 있어요. 46만회 아, 그 정도는 뭐 많이 나온 그러니까, 것도 아니니까 대단합니다. 예. 네, 아무튼 이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예, 그것도 다 이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때는 그 구독자 동접자 수가 50명만 넘어도 막 그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던 시절이 50명 네. 처음에는 야. 처음에는 진짜 무슨 홈캠 방송도 아니거니와 동접자 50명만 들어와도 제가 신나가지고 다 댓글 읽어드리고 하트 날려드리고 막 이랬던 시절이 거의 있었죠. 거의 개인 방송에 네. 50명 그런 것처럼 스픽스 최대 특종이었던 대통령 이전 때 관제이전 때 천공이 왔다 그것이 쇼츠 53만회가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거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 그쵸? 생각해보면은 스픽스는 초반에 사실은 지금은 물론 저도 이제 그 스픽스의 논조나 이런 그 방송의 방향이 상식에 부합하고 이제 가운데 노선을 봤을 때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스픽스 초반에는 진짜 정말 완전 중립이었어요. 온건 중도 아니었나요? 아, 온건 중도. 중도였죠. 그래서 진행자를 가운데에 두고 나머지 좌우가 진짜 오른쪽 우파 패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점점 어떤 조회수 기준에서 주제 기준에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출연자 섭외가 안 되기도 했고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고 하는 게 이제 상식선에서 좀 어긋나다 보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들이 조회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파 패널들이 못 나오게 되셨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이 정치 본색에 나오는 분들 중에 서정욱 변호사, 변호사. 그다음에 장성철 평론가님도 가끔 오시고 한번 나랑... 신인규 변호사님은 사실상 뭐 신인규는 스픽스의 준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임세은을 비롯하여 스픽스의 준 직원이었죠. 신인규는 네. 그렇죠. 부르면 오는 사람이요. 아리수 아리수 이현주 전호님 이현주 전호 요즘엔 또 이현주 전호님이 스픽스에 떴어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지금도 네. 저기 쇼츠에도 많이 가 막 몇십만 60만 70 네. 116만 있네. 윤석열이 위험한 이유. 예예 예.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정계환 대표님 언론사 대표인데 예. 야 한동훈 여기가 네 세상이야? 예. 64만 저러니까 고발당하죠. 그러니까 장재훈한테 고발당해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진짜 속시원 정년눈빛이 보면 정치평론가로서 능력이 대단해요. 아 방송 그만해야 됩니다. 정치 분석할 때 보면 진짜 속시원하게 이야기. 오늘 또 예. 사이다. 예. 윤석열 내버려 둘 겁니다. 표는 방송에서 빠져라. 아, 근데 정치평론가라는 네.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정기한 TV 만들어야죠. 아 따로 만들어서 해야지 스픽스에서 이제 너무 이장님이 활약이 너무 도드라지면 안 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MBC 사장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도드라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땜빵 하는데 잘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금요일마다 고정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고함 지르고 계시더라고. 아 네. 끝판토론? 아니요 정치본세. 정치본세. 금요일날 10시 50분 오늘 제가 같이 하고 왔어요. 오늘 또 네. 고함 좀 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아이고. 백운기 선생님하고 정기환 대표님하고 서로 이제 그 티키타카가 엄청나요. 아니 어제 사실 2시에 그 저희가 왁자지껄 토요일판을 녹화를 했거든요. 네. 정기환 대표님도 오셨어요. 네. 분량이 아주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말 분량이. 그러니까. 그리고 네. 가장 마지막에는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어서 내가 박수 쳐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 이제 그 뭐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네. 그 스픽스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님이 어쨌든 애써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어. 회사의 자본을 투자하여 스픽스를 만든 그 배경에는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었다. 아. 자기가 너무 사사로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설입니다. 설. 아 설입니까? 설이 설이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틈새 시장을 잘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상파와 제도권 언론에서 해주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맞으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실어주는 방송이 없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표님의 출연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네. 본인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막상 나오면 너무 열심히 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방송의 뭐 평론은 모르겠는데요. 광고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죠. 대표님이 너무 광고 열심히 해. 광고는 그만. 광고도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스페이스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백운기 앵커님도 범 언론계에서는 줏대는 분이지만 약간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었거든요. 지금 진짜 욕설로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범 언론계에서 예.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아. 분류가 됐어요. 아, 예. 그리고 장승철 평론가님이나 신인규 변호사님 아예 국민의힘당 당원이었고요. 보좌관 예. 뭐.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님은 국민의 모원이었고 재선까지 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특히 백운기 앵커님 상당히 중립적이었어요. 예. 근데 갈수록 윤석열 권이 국민의힘 너무 많은 걸 저지르니까 지금은 어쩔 땐 저보다 더 세요. 예, 신영규 변호사님, 백운기 앵커님, 이현주 의원님, 장성재 평론가님 물론 이제 각각의 어떤 멘트에 있어서는 장성재 평론가님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올라와요. 스피스 근데 오죽하면 그분들이 반윤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탄압을 받고 심지어. 맞아요. 이건 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 보수 패널 중에 약간 쓴소리 많이 하는 뭐, 아 최수영 컨설턴트. 최수영 컨설턴트도 쓴소리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구냐 그분. 그 예전에 이준석 정무실장이었던 분.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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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아마 지금 당장 국민의힘당일걸요? 네. 네. 이준석이랑 함께 그렇잖아요. 이분도 살벌하게 까던데 요즘 보니까. 네. 비겁한 윤석열이라고 김철근 67만에 이건 굉장히 세게 까는 거잖아요. 같은 보수인데. 아니 왜냐면 이제 3개월 만에 정리될 거를 몰랐으니까 이제 화가 나시겠죠 요즘에. 녹취록에 나오듯이. 그쵸, 진짜 딱 3개월 만에 잘렸죠. 네, 네. 그 짜고 들어온 거대요 보니까. 네. 이걸 아셔야 돼 하면서. 3개월짜리입니다. 네? 그 한번 방금 좋았어요. 3개월짜리면 뭐라고? 성대모습 좋았어. 이걸 아셔야 돼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 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이준석이는 그렇게 3개월 그렇게 세가지 없는 애는 내가 3개월 만에 정리해버려. 뭐 그랬나? 성대모사 잘 안 돼. 그러니까 잘 된다. 하신 거였어요? 잘 된다 네. 생각했던 거죠. 아니 안 돼 안 돼. 앵커님 네. 스피스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 괜찮은데? 한동은 저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데? 저는 지금 몰타에. 지금 왜 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 맞다 몰타 가셨잖아요. 네. 아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스피스가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한동훈 성대모사 조금 된대요. 잘하시는데요? 제가 바로 그 천하제리 싸가지 한동훈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MB처럼도 들린대요. 에? MB처럼도 들린대요. 아 그건 양쪽에 이제 섞여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아 제가 녹취록을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하도 많이 따라하다 까먹었어요. 하도 많이 따라하다 까먹어버렸네. 근데 성대모사를 잘하시잖아요. 아 많이 했었죠. 그 천공도 하죠. 예, 천공 1타였죠. 요즘에 천공 한 번만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다들 너무 열받아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요 요즘에. 방금 진짜 조사 받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구구단체 고소해갖고 그 다음에 변희 대표님 여러분 진보중도 보수인데 집회했다고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근데 대법원 판례에 오프라인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낸 회비 있잖아요. 그게 1,000만 원 넘는다 하더라도 이제 기부금품 1,000만 원 넘으면 신고를 하는 거니까. 예, 예. 그게 집회 실비로 객출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기본법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기소? 괴롭히는 거죠. 탄압하려고 그냥. 아...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요 출연자가 김용민, 임세은, 안진근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근데 왜 변희재만 기소를 하냐고요. 차라리 우리 다 같이 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변희재를 더 싫어하는 거죠. 그게 공동집회인데 같이 했는데. 변희재 대표 한 명만 한 거예요. 미디어치, 이것도 미디어치가 유튜브로 모금하잖아요. 그 숏, 그 뭐죠 그거? 그 모금해주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로 슈퍼챗. 슈퍼챗. 그건 미디어치 생방송 보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회원들이, 구독자들이. 그런 거야 지금? 그건 왜 그게 어떻게 기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미디어치가 네. 저희 안진걸 TV 영상을 따서. 그래 주로 집회는 네. 안진걸 TV 걸 많이 따서 있어요. 웨버가 밑에가 흘러요. 네. 아, 근데 안진거는 그만 가만두고 네. 변희재를 걸었다. 예. 네. 그래서 곧 아마 저한테도 기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어,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의문이네요. 황당한 일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음모론이니 막 얘기하신 분인데 난 이거 태블릿 굉장히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가 이상한 입장을 내고 태블릿 PC2가 조작이 더 짙어지니까 네. 변희재를 또 다른 거로 괴롭힌다. 변희재 대표를 이렇게 생각되고. 마침 이제 구단체 고소도 다섯 건 당해서 강동경찰서 조사받고 오늘 마포경찰 두 번째 조사를 받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마포서가 변희 대표를 오늘 기소한 거예요. 아.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 기소 의견 송치했어요. 검찰에 기소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마포서로 간 거예요, 그 마포서. 그래서 열받았고, 마포서요. 손 보겠다는 얘기네요, 진짜 이거는.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괴롭히겠다는 거죠, 최소한. 이게 실제. 아까 판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넘어가면 이미 판례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까미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 판례에 의하면 이건 불기소하게 되는데 경찰 단계사도 괴롭히는 거예요. 아... 기소기록 송치했다는 게 뭐냐면 너 한번 엿먹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수사받고 기소기록 송치되고 그러면 이축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짜증이 나고. 이게 그 어떤 활동이나 뭐 어떤 우리 보통 뭐 언행이 위축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일단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죠. 원래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에 조사하면 어찌됐든 귀찮잖아요. 네. 생활에 제약을 받고. 요건으로 경찰이 변희 대표를 이미 조사했을 거예요. 이제 검찰로 갔잖아요. 또 검찰에 또 불러요. 그렇지. 기소하기 전에. 네. 그리고 기소되잖아요. 재판은 형사재판은 의무 참석이에요. 민사재판은 변호사님들이라도 보낼 수가 있어요. 대리로. 그러니까 활동에 제약이 된다니까요. 당장 내일 1시 우리 한동훈 장관 동네 도곡역 4번 쪽에서 집회하는데 다들 약간 신경이 쓰이죠. 이놈들이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천공용량 한번 내라는 거예요. 다들 힘드니까. 아, 그거 갖고는 맹렬히. 좀 위로 좀 해보, 위로 좀 해주세요. 천공이 어떻게 위로를 천공이 해야지? 이렇게 변 대표를 기소한 거에 대해서 천공이 말이 안, 천공이 시킨 것처럼 천공이 다 시켜 준성을 했잖아요. 지금 변희재 대표에게는 용의 기운이 흘래. 정작 용산에 갈 사람은 승열이가 아니고 변희재였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피디님 너무 좋아한다. 아 시키면 다 하긴 합니다. 시키면 다 하긴 합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와가지고 K컬처에 대해서 저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대태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니 진짜 고발당하려고 작정을 안 돼. 이 성대모사 고발 안 당해. 네, 그럼요. 네. 두 사람 다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천하제리 싸가지 한동훈 목소리는 흉내 못 냅니까? 오 비슷하신데요. 의원님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두 사람 성대모사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저는 지금 몰타에 있습니다. 몰타에. 그냥 안진거리 말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요즘 소리소리 잘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소리 제가 손 볼 겁니다. 아, 김근 여사님이 시켰거든요. 죽이라고. 예. 아니 근데 웃으면서 내가 도훈이 내가 도훈이 전화번호 알려줄게. 기다려봐. 내가 도훈이 전화번호 알려줄게. 예. 거기다 연락해봐. 거기다 저기 명수 씨. 아니, 직접 하면 안 명수 씨 거기다 내가 알려줄게. 기다려봐.
민생연구 민생경제연구소 두 소장님이 작정했나 보다. 성대모사 꿈나무인 거를 여러분들께서 또 꿈나무. 이제 확인하고 계십니다. 천공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천공 또 뭘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고 그걸로 일일 영식 앵커 해봐. 일일 영식 TV를 천공 목소리로 홍보를 하세요. 천공 목소리. 네, 저도 저는 7시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지금. 아 진짜요? 예, 네, 중요한 어르신들 저 때문에 기다려요. 아, 저번에 한번 어르신 때문에 가셨. 또 가야 돼. 또 가셔야 돼. 두 분 알아서 하시고 약속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알아서. 전 7시 나가야 되니까. 예. 자, 그 천공 목소리로 일일 영식 TV 홍보를 해주세요. 스피스 TV 칭찬하고.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일 영식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먹지 않아도 영식이만 보면 배가 부르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영식 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알람 설정 댓글 달기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 선생님 제가 또 보러 가겠습니다. 예, 예. 나는 그 줄리아 시간이 없어. 도사 난 이렇게 해서 할때 도사들이랑 만나서 아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그리고 도사보다 내가 더 기세. 내가 더 기가 쌌는데? 아 이거 많이 들어봤네 진짜. 녹취록 많이 들어봤다. 우리 남편도 도사기가 있어. 네, 아유 같이 고발당하면 저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 하다 보니까 임센식당 TV 4만 돌파, 스피스 네. 50만 돌파. 정말 오늘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아 초반에 좀 우리 이재명 대표 처한 상황이 예, 저도 필이면 수사받고 오면서 이재명 대표님 걱정돼서 당직자가 토론했거든요. 제 아주 절친 한 명 있어서 했더니 예. 한 5분 통화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는 수사받고 변 대표는 오늘 기소기로 송치되고 참 언젠가 다 죗값을 네. 받을 날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저도 이제 그 김건희 쪽이로 추측되는 곳에서 아, 또 고발당했잖아요. 고발한 거에 조사를 받으러 네. 가는데 원래 이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가 잘 안 돼서 그때 제가 못 갔는데 막 계속 전화 옵니다. 경찰서에서 못 갔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또는 김건희 최측근이 고발한 걸로 보여요. 네, 그걸로 보여져요. 소래소래에서 방송했다고 다음 주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제가 경찰 조사에 김건희 씨 목소리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 경찰이 웃고 난리 나는 당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경감님일지 모르지만 일선 경찰들은 김건희 윤세는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발 고소권이 넘쳐나게 되면 고생하는 건 일선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찰을 무시하고 다 경찰 책임으로 떠넘기고 맞아. 그다음 완전 정치검찰 부하로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반감이 엄청 커요. 오늘도 약간 느꼈어요 사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름 같은 것부터. 예, 말씀하세요. 어떤 이름으로 물어요? 아니 물을 때 이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조사 받을 때 네. 이름 말씀하세요 그때 임세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거 아니고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라고 하면 안 되지. 내 이름은 영식이다. 예 여러분 네. 오늘 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웃음과 위로를 받기 네. 바래요. 예, 텅디님 한 말씀 하십시오. 텅디 PD님 한 말씀 하세요. 아직은 띄워드렸으니까 이거 내일 안내하시라고. 네. 아, 저는 집회 홍보하고 두 분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시 도곡역 4번 출구에서 이 천하제일에 써가지 천하제일의 정치검찰 천하 최악의 정치공작 사건 조작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 박살을 내자 진보 중도 보수연대 3차 결의대가 있습니다. 전국 순회 집회는 지난 주요일날 충주에 8번째였잖아요. 9번째는 이제 9월 달에 수원. 수원이 10월 달. 10월 29일 날 수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건 네. 이제 순회 집회고 복무대. 네. 한동훈 동네에서는 결의대입니다. 네. 3차 결의대회. 계속 할 거예요. 한 달 한 번씩. 그리고 그거 끝내면 3시 촛불행진, 5시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이렇게 대거 참여하려고 합니다. 3시 5시부터 참여해 주시면 좋지만 시간 혹시 되신다면 한동훈 도곡역 사부지 바로 앞입니다. 집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한동훈 지자, 윤석열 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한답니다. 아 많이 하죠. 네, 그 극단주의 세력이 또 괴롭히러 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그놈들 코를 좀 납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예, 예. 두 분 마무리하시고. 예,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오늘 또 스픽스 헌정 방송 찾아왔다가 성대모사만 오지게 하고 마지막에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그 성대모사는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스픽스에 오셔가지고 자주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양질의 성대모사를 많이 또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고 막자지껄에서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 뭐 임세윤 소장과 안진걸 소장님과 더불어서 스픽스를 또 홍보하는 명예홍보대사로서 저희가 앞으로 100만 갈 때까지 외부에서도 열심히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또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저의 어떤 미약하나마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는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튜브 이게 주소 쓰는 게 좀 힘들어서 제가 아까 잘못 썼더니 111 영어 단어 외우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리고 내 이름 치면은 나는 솔로 영식이 너무 많이 나와. 아, 네. 요대로 써야 됩니다. 숫자 1101영식이 아, 어려워요. 예. 이렇게 어렵게 지어요. 미안합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세윤 식당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잠시 들러서 그래도 우리 새싹 자라날 새싹에게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거 천공이랑 이런 거 영상 한번 올려요. 올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스픽스의 재밌죠. 보물창고가 많은데 네. 그거 네. 따와야겠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스픽스 헌정방송인데 스픽스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 좀 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스픽스를 주제로 이렇게 장기연하는 방송은 처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예. 온 게 낫지 전 대표님 오셨으면 아마 두 분 다 집에 못 갔을 거예요.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스픽스 식구들한테 오늘 이 헌정방송 했다고 예, 예. 사상 최초, 스픽스 최초뿐만 아니라 유튜브 역사에서 최초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다른 유튜브를 네. 다른 유튜브가 헌정 방송하는 거. 제가 다음 주 게스트 전해 드려요. 잘 나가는 임세은 소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그렇죠. 예. 두 분 잘 나가시니까. 다음 주 게스트는 네. 노종면을 데리고 오세요. 오. 아니 전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건, 아니 아는데 강상면에 양평군 강상면에 네, 살아서 네.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상면 주민으로서 함께 해주고 계셔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와이템 파업할 때부터 함께 했고 뭐 사장 몰아내는 투쟁도 같이 잘 아는 분이죠. 예. 근데 그분이 시간 될까요? 아니 근데 간다더니. 이제 스픽스 하시겠다. 자 간다더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스픽스 헌정 방송입니다. 스픽스 100만을 계속 독려하고 함께 자 스픽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기 더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런 얘기해도 되겠지? 뭐 그 스픽스 몰이 있습니다. 아, 스픽스 몰 얘기해 주세요. 스픽스 몰에 가면 네. 다양한 상품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야심차게 나온 상품이 양말이 있습니다. 양말. 3종 세트. 3종 세트 양말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시험 삼아 가져와 봤는데 되게 폭신폭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말이 있고요. 또 거기 가면 뭐 고기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민어도 한번 네. 히트 쳤고 민어 맛있었어요. 대게도 있고 하여튼 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요. 네. 또 스픽스 몰에 한번은 들어가 주셔서 네. 거기 있는 물건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는 제가 주문해서 먹어본 거라 알아요. 거기 네이버 가면 광화문 살롱이라고 쿠키, 있는데 쿠키 쿠키 진짜 맛있습니다. 쿠키 졸라 맛있어요. 3만 원인데 배송비 포함이니까 네. 가족에게 많이 선물해 보시고 추석 맞이로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네. 일단은 그 좀 제품이 일단 전계환 대표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게 품질이 좀 보증이 안 되면 본인도 팔 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 어느 정도 다 그 검수를 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검수를 출연자들한테 먼저 한번 시험삼아 줍니다. 우리가 임상실험을 해줘요. 임상실험을 당해봤어요. 다. 네, 네, 근데 당해요.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번창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가야 돼서 자, 손잡으십시오. 예, 예. 자, 스픽스 현장 방송 때 손잡아보세요. 예, 예, 스픽스 만세! 스픽스 만세! 스픽스 100만 가자! 스픽스 100만 가자! 정기환 화이팅! 정기환 화이팅! 왜 이렇게 끝났어요? 네. 뭐 받았어? 왜? 아니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술 한 잔 사준다 그랬어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안녕. 저는 3시에 네. 그 3시에 행진부터 갑니다. 인사이트 TV, 뉴스백 TV, 임세식당 TV, 일일영식 TV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